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성공은 누구나 해. 근데 자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아, 나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나 지금 동생 얘기하니까 눈물 나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눈물 흘리면 안 돼, 이거. 어머머. 아니요, 괜찮아요. 방송은 해야지. 응? 살림도 좌절한 적 있나요? 얼굴 보면 어려움 안 겪었을 것 같은데. 제 좌절 스토리 한번 말씀드려볼까? 우울한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저의 좌절 스토리. 별로 이렇게 유쾌한 얘기가 아닌데.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 좌절 스토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좌절이 있는데. 첫 번째 좌절은 뭐, 재수였죠? 재수한 거? 근데 이거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좌절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첫 번째로 좌절을 겪었던 건 언제였냐면은, 2009년에 학교에서 교수님과, 그니까 이건 대신 제가 얘기할 때 나이 얘기는 하지 말아줘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아시겠죠? 나이 막 추론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나 어차피 29 아닌 거 다들 알잖아. 그 2009년에 학교에서 교수님과 술을 먹다가 그 교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야, 싸라, 너 아이폰이라는 거 아니? 이렇게 묻더라고. 그 당시에 한국에는 아이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수님? 아이폰이 뭔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을 해주는 거야. 미국에는 아이폰이라는 것이 있다. 이 아이폰이 내년에, 2010년에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 아이폰이 무엇이고 스마트폰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데, 듣다 보니까 신세계인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2G를 쓰시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냥 뭐, 3G에서 LTE가 됐다 수준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란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교수님이, 아, 2007년인가? 아무튼, 그 교수님이, 세상에는 아이폰이라는 게 있다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기계야. 이게 전화도 되고, 뭐도 되고, 거의 컴퓨터야. 모든 게다 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대박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사랑, 이 아이폰이 아이폰4가 아니라 아이폰1.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정확히 따지면 5G도 아니에요. G는 저 전공자로서 말씀하자면요, G라는 것은 제네레이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2G에서 3G가 넘어가는 거는 폴더폰에서 3G,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어요. 송신 방식 체계가 바뀌었어요, 아예. 기술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송신을 뭐 위성을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3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고 아예 시스템이 바뀌는 거를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제네레이션. 솔직히 말하면은 4G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는 정석으로 그걸 4G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뀐 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LTE라는 단어를 쓰잖아. Long Term Evolution, LTE. 정확히 말하면은 제네레이션이라는 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거든?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는 칼을 들고 싸우던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게 되는 걸 말하지, 총을 들고 싸우다가 기관총을 들고 싸우는 걸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진 않아요. 아예 개념이 바뀌는 거를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고 그것을 G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케팅 요소를 위하여 뭐 4G, 5G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정식으로 어떤 학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식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3G는 통용돼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 이제 좀 사족이었는데 말이 샜는데 아이폰이 처음 이제 나오기 전 바로 전 해에 교수님이 아이폰 설명을 해주는 거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그래서 와, 교수님 그런 게 한국에 들어오는 건가요? 그랬더니 들어온대 내년에. 그러면서 나보고 묻더라고. 사라, 그럼 너는 관련 전공자로서, 너는 공학도로서 아이폰이 들어오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옴니아 얘기 나왔는데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폰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이폰은 이미 미국에서 스티븐 잡스의 지휘 아래 탄탄한 개발진과 어떤 세력이 구축이 되어 있다. 네가 지금 와서 아이폰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너를 개발진으로 사용하겠니? 그래서 그쵸, 안 쓰겠죠.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국은 삼성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라, 너 삼성의 기본 전략이 뭔지 말해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패스트 팔로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삼성은 리더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야. 누구보다 빠르게 2등 시장을 점령하는 게 삼성이야. 한국에 아이폰이 내년에 들어온다면은 1등은 아이폰이겠지만 확고부동한 2등은 삼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2등을 먹을 것이다. 1등은 못한다. 하지만 삼성은 2등을 먹을 수 있다. 왜냐면은 제조업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되물었어. 그러면은 삼성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삼성에서 지금 그런 스마트폰 개발 중인 게, 아이폰은 iOS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삼성에서는 지금 바다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다, OS를. 근데 자기가 그거를 어떤 연구진한테 조금 물어봤더니만, 내부 개발자들 말에 따르면 그 바다라는 OS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남아있는 OS는 두 가지야, 싸라. iOS는 어차피 애플 거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윈도우 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되물었어요. 안드로이드가 뭐예요? 구글에서 만든 OS다. 너 리눅스와 윈도우의 차이가 뭐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오픈소스와 클로즈소스의 차이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맞아. 아이폰은 철저하게 클로즈소스고, 구글은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나올 것이다. 무조건. 그리고 삼성은 당연히 그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를 채택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안드로이드를 준비해라. 삼성에서는 바다가 대실패를 할 것이고, 그 후에 바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든, 아니면 윈도우 모바일로 실패를 겪고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든, 어쨌든 안드로이드로 넘어가서 한국 2위, 그리고 세계 2위 시장을 장악할 거다. 그 이유는 제조업이 밑받침되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부터 안드로이드를 공부해라. 삼성은 분명히 내부 개발자들은 바다랑 윗모가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경영진이 그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막을 수는 없고, 제품 출시 후에 실패를 겪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안드로이드 개발진을 충원할 것이다. 그때 네가 그 개발진에 들어갈 실력을 갖고 있다면은 너는 삼성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학생들이 종종 저한테 묻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그럼 저는 방금 이 얘기 해줘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 교수님 안목 대단하지. 정확히 짚었죠. 근데 그 얘기를, 어지나 왔어?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몇번 얘기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한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저 말고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봐, 좌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좌절했지, 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7명이서 팀을 이뤘어. 7명에서 팀을 이뤄서 교수님이 조교 분한 분을, 석사 조교 한 분을 지원을 해줘서 7명에서 안드로이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학교 수업 외에 별도로 안드로이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은 나가 떨어지고, 6명이서 둘둘둘 팀을 짜서 안드로이드 공부를 시작했어요. 맨땅에 헤딩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주변에 안드로이드라는 걸 쓰는 사람도 없었어. 되게 좌충우돌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우리는 개발을 컴퓨터로 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에뮬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구동을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는 앱이 핸드폰에서는 안 돌아가요. 왜안 돌아가냐면은 핸드폰은 컴퓨터보다 램이 딸리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구할 수 있었던 스마트폰은 그 넥서스였나? 아, 저 뭐였지? 아,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모토로이밖에 없었어요. 그 모토로이는 굉장히 초창기 핸드폰이라 램이 굉장히 낮았어. 그래서 앱을 컴퓨터에서 개발을 끝내고 모토로이에 적용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되게 좌충우돌했거든?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결론부터 내면요, 정식 결과를 내서 부총장님 승인을 받아서 정식 학술 동아리가 되어가지고는 연구비 지원도 받는 정식 학술 모임이 됐어요. 내가 일기야, 거기. 근데 6명이 있었죠. 6명이 있었는데, 이제 나를 빼고 5명이 있어요. 5명 중한 명은 그 교수님의, 아, 모토로라였나? 아무튼. 그니까 모토로라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모토로이였어요. 아무튼 6명 중에서 저를 빼고, 5명 중에 한 명은 박사까지 하는 교수님 수제자가 되고, 나머지 4명은 교수님 예상대로 옴니아가 대실패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 급하게 모집하는 인력으로 특채돼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4명은 경력에 갤럭시 S 개발 인원이라는 경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갤럭시 S2 개발팀으로 들어갔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갤럭시 S2에서 삼성은 세계 2등을 먹었죠. 그 친구들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 잘 나가, 삼성에서. 갤럭시 개발의 주역이잖아. 자, 여기서 제가 좌절한 이유. 살림을 안 뽑히셨어요? 저는 휴학을 했어요. 저는 휴학을 해서 졸업 예정자 신분을 얻지 못해서 저는 안 됐어. 저는 자격이 안 됐어요. 휴학을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회사를 안간거 맞는데 그건 좀더 나중 일이고 그때는 제가 휴학을 해서 자격이 안 됐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휴학을 왜 했냐고요? 솔직히 말할까? 그때 술집 갈라 그랬어요. 제가 몇번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저는 술집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트젠파에서 일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트젠파 가려고 면접 보고 그 마담 언니랑 얘기 다 끝내놓고 그래놓고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수술하려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아,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엄마 아빠한테는 해외 어학연수 갈 거라고 말했었어요. 나 찾지 말라고. 엄마 아빠한테는 해외 어학연수 가고 싶어. 내가 돈 모아서 갈게,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해놓고는 트젠바 가서 돈 벌어서 빨리 수술하고 싶었어. 그게 제첫 번째 좌절. 왜냐면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냥 학교 다니면 되지 싶은데 그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생각 이상으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제일 중요한 가치야 나한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게 저는 물론 그걸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저는 말하지만 저는 학원 일이 너무 좋아. 학원 일하면서 만나게 된내 학생들, 내 제자들. 얘네를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제가 학원을 일을 안 했으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좌절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었고, 그게 첫 번째 좌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절은,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모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곰팡이 피는 조그만한 방에서, 진짜 조그만한 방인데 곰팡이가 너무 펴. 그래서 옷을 둘 수가 없어. 곰팡이가 너무 피니까. 곰팡이 제거제를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뭐 결로를 해결하고 해도 계속 곰팡이가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살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이것도 나중에 썰 한번 풀 건데, 그 남자친구가 4년 반 정도 만났었거든요, 제가. 그첫 남자친구를. 근데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는 사업이 기울었어. 그래서 사업이 기울어가는 그 남자친구 생활비를 내가 다 대줬거든. 생활비는 내가 다 대주고, 용돈도 줬어요, 내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자친구였는데. 나그 곰팡이 피는 집에서 살면서 돈 아껴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학원, 그때도 학원 일했으니까, 학원에서 월급 가불까지 땡겨가지고는 그돈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받아간 돈은 총 1,800만 원이고요.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가난했어. 곰팡이 피는 집에서 살았다니까. 근데 그 남자친구는 저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를 실망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엄청난 좌절을 겪었죠.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고. 그게 두 번째 좌절. 그 남자는 지금 다시 보이더라.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혹시 내 방송 보고 있니? 닭땡땡이 너. 너 말이야, 너. 그리고 세 번째 좌절은 2018년이었어요. 2018년. 방송에서 말 못할 얘기가 좀 많아요. 방송에서는 참, 얘기 못하는 내용인데, 2018년 7월이었어요. 7월. 7월. 나 되게 여려요, 약하고. 사람들 나 되게 센줄 아는데 안 그래. 저 되게 바보 같아요. 저랑 친했던 친구는 맨날 그래요. 내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쌀이 바보 같다. 그냥 멍청하다, 순하다. 그런 소리 많이 해. 남들은 뭐얘 똑똑하네, 똑부러지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안 그래요. 저 바보 같고 좀 되게 순해요.